집에 어떻게 가라고? 아, 조 박사님, 혹시 화나셨어요? 저 지금 갈까요? 아니요. 저기, 오늘 낮에 지원 씨 왔던 일 때문에 그래요? 박사님, 저왜 만나세요?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아니에요. 내일 얘기해요. 내일 카풀 어떻게 할까요? 제가 갈까요? 지하철 타고 오세요. 조 박사님 삐지셨구나. 그죠? 말하지 마! 우정이 아직도 이러고 있네? 왜 무슨 일이야? 말하지 마! 아니 왜? 남자들은 왜 그래? 왜? 아니. 예, 우정아, 저기 저, 우리가 뭐 잘못했냐? 말하지 말라고! 야. 그러려고 나갔어? 진짜 뭐 하는 거야? 아, 진짜 열받아! 미치겠어, 진짜! 야. 아이고 참. 우정아, 오빠 있지? 뼈가 부서져라 열심히 할게. 열심히 해서 빨리 우정이 곁으로 돌아갈게. 알겠지? 야, 뭐가 그렇게 좋아? 나 죄송합니다. 잘 봐라. 잘 구워지겠죠, 뭐. 아이, 짜식. 아휴, 나 여자친구 있어요. 아, 정말 맑게 못 알아듣네. 마, 누가 뭐래, 임마. 그거 말고, 쟤도 지금 필기시험 준비 중이니까 같이 공부 한번 해보라고. 아. 둘이 하면 좀 더 쉬워. 주거니 받거니 문제 내가면서 같이 공부해. 에이, 난 또. 알겠어요. 시험 일주일 남았지? 공부 많이 했냐? 그럼요. 나 평생 공부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. 장하다, 임마. 응? 죽겠다고요. 아이고, 왜 그래? 아, 왜 지나가는 길을 그걸 두래? 아, 참, 동, 왜 그래? 촬영 접은 김에 인터뷰 날짜 바꿔놨으니까 그렇게 하는데, 일로. 아휴, 뭐 입지? 머리무나 똑같지, 이 박색아. 내가 박색이야? 그럼 누가 박색이냐? 국어사전에 박색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망고사진 갖다 딱 붙여놓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어. 응? 괜히
헛소리 나불거리지 말고 양변하고 있어. 묻는 말엔 교양있게 대답하고 푼수짓거리 하고 주접 떨면 내가 그때는 그 자리에서 확 그냥 주워 박아버릴 테니까. 알았으니까 저리 비켜. 왜 안 되드냐? 뭐? 바락바락 왜 안 되드냐? 나한테 뭐 찔리는 게 있어? 안 그래도 피곤해 죽겠어. 시끄럽고 좀 저리 비켜. 뭘 해서 피곤한데? 뭘 해서? 왜 이래 진짜? 예. 다녀왔어요. 맞냐? 걔 만났냐? 그럼 뭐래? 갤러리에 일이 좀 생겼더라고. 그래? 그게 다야? 그럼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. 내가 뭘 모랬다고 툭하면 눈을 부려라 이 집에 가. 아 시끄러운 망구야. 그래서 어쩐데? 어쩌긴 시간이 좀 필요하대요. 갤러리 수습하는 대로 산마트에 들어가서 일할 거야. 엄마도 좋지? 내가 뭐가 좋아? 지가 좋지? 아니 그건 말고 결혼은 어떡하냐고. 해야지 곧. 할 거예요. 걱정하지 말아요. 엄마가 그 집 가서 상의 좀 해. 가서 날짜도 좀 빨리 잡자고 하고 결혼 준비 좀 해달란 말이야. 알았어. 알았다고. 괜히 심술궂게 굴지 말고 좀 잘해요. 뭐?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시집살이 고되게 할지 편하게 할지 결정되는 거 몰라? 엄마가 민서 씨 엄마랑 뭐 사이가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내 생각해서 아니 엄마 생각해서 좀 잘하라고 내 덕에 호강하고 살고 싶으면 알겠죠? 못된 거지. 아유, 뭐 지원이가 틀린 말했어? 조 박사님 잘 자요. 내일 아침에 집 앞으로 갈게요. 우진 씨. 내 부탁 들어줄 거지? 나 지원 씨한테 그만 실망하고 싶다. 실망? 실망. 그래, 하긴 내가 강 박사한테 실망을 시키긴 했지. 먼저 들어갈게. 정말 날 좋아는 했어? 아니, 난 아니라고 생각해. 그건 좋아한 게 아니야.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? 강 박사 기준에 맞춰서 내가 바뀌길 바랬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날 차버렸잖아. 그게 어떻게 좋아한 거야? 좋아했다면 날 이해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좋아하니까. 좋아하는 사람이니까. 그래서 더 많이 괴로웠던 거야.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것도 남을 이용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갖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.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했고. 그래서